먼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고 모든 것이 미래통합당 손에 달렸다라며 연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둬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야당 보고 결정하라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민주당이 언제 제일 야당의 입장을 듣고 정책에 반영했습니까? 우리 당이 반대한 자들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작년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니 연말에 4+1이라는 것을 만들어 임시국회를 쪼개가면서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야당 보고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국무하사금인 양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100% 국민에게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했던 사람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선거 때 써먹을 만큼 써먹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야당 탓을 하는 겁니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것도 다름 아닌 여당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부담은 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아서 기부하라고 했는데 기부액이 민주당과 정부의 예상보다 적으면은 잘 사는 사람은 역시 부도덕하다 그런 인식으로 매도할 것입니까? 국민을 편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국가 재정 집행은 엄중하고도 명확해야 하며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도,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선의에 기대해서 정책을 펴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당은 국민들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산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예산 편성권은 야당이 아니라 정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여당은 더 이상 야당 탓 그만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단일안을 내놓기 바랍니다.